네,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오늘 1월 7일 새해 첫 주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한주 고생 많으셨고요. 허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사실 월요일부터였죠. 네, 화수목 그리고 오늘 하루 정도 반등. 그러다 보니까 뭔가 좀 올라간다. 오늘 좀 그나마 좀 괜찮다라고 하는 날이 오늘을 요번 주에서 그러니까 특히 2022년에서 오늘 정도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뭐 시장 관련한 얘기는 많이 말씀드렸었고 뭐 금리 인상이니 뭐 양적 긴축이니 뭐 인플레니 이런 부분들은 뉴스에서도 너무 많이 나오고 텔레비에서도 너무 많이 나오고 시황에서 너무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시장은 잠깐 넘어가도록 하고요. 추세만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추세가 좀 태워지고 있구나 정도로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상승 추세 안에서의 파동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어떤 일이 있었는지 보면은 뭐 어느 정도 CES 관련해 가지고 좀 마무리가 되는 분위기였습니다만 갑자기 삼성전자에서 M&A 큰 거, 큰거 온다. 지금 M&A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사실 이제 조 단위의 M&A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 16년도인가 17년도인가 아마 하만 인수할 때조 단위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정도 크기의 인수를 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로봇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좀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기존에 뭐 로봇 뭐 로보스타 뭐 이런 친구들 외에도 뭐 유진 로봇 뭐또 퍼스텍 이런 친구들, 새로운 또 로봇 관련해가지고도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시장에서 결국, 정치 테마주들, 그리고 로봇 관련주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우주항공이니, 뭐 드론이니, 뭐 이런 종목들, 그리고 뭐 정책주들 있지 않습니까? 뭐, DMZ, 지하화, 도로를 뭐 지하에다가 하겠다. 그리고 또뭐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오늘 또 철도에 대한 정책 얘기가 또 나오면서 웅진이랑 관련주가 좀 반응을 해줬었는데, 어제 이제 이준석 씨와 윤석열 후보가 이렇게 껴안으면서 사진을 하나 딱 찍으니까 오늘 아침에 윤석열 후보의 관련주들이 막 올라가는. 뭐 어제는 이재명, 뭐 엊그제는 안철수, 뭐 오늘도 안철수, 뭐 윤석열 왔다 갔다 계속 좀 변동성을 좀 보이는 그런 장세였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제 지수를 끌어올려 줘야 된다라고 했을 때 반도체, 2차전지, 자동차 또, 뭐 있습니까? 언택트, 바이오, 이렇게 했는데, 언택트는 이제 우리가 기대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뭐, 카카오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상과 맞물려가지고 실적적인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다 보니까, 언택트 관련주들이 뭔가 이렇게 떠주기에는 조금 힘든 그런 시장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JP모건헬스케어가, 기대감이 또 생겼죠. 그래서, 바이오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좋다라기보다는, 뭐 유틸렉스 한 종목 정도, 개별적으로 좀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실제로 뭐 완전 가내를, 보였다. 완전관회를 하면은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표현을 보통 완전관회, 부분관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요. 암 임상에서 완전관회를 보였다라고 해서 이 완전관회 때문에 엄청나게 올라갔던 게막 신라젠 그리고 또뭐 있습니까? 그리고 그또뭐 있어요? 완전관회 박셀바이오 이런 애들 암 관련해서 암 임상을 하는데 막 엄청나게 막 암세포가 안 보인다 이런 식으로 해서 엄청나게 파워풀하게 움직였는데 일단 유틸렉스 같은 경우에도 완전간에 얘기가 나오면서 엊그제 상한가 갔다가 변동성 오늘 좀 많이 빠지긴 했던데 어쨌든 좀 변동성을 보이고 있고요. 자동차 굉장히 긍정적인 얘기 많죠. 실제로 CES가 여러 기업이 참여하는데 현대 얘기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실제로 그래서 자동차 관련주들, 2차전지 관련주들은 조금 낙폭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언택트와 마찬가지로 금리 인상기에 이제 성장주들이 조금 보통 여러분들 금리 상승기에 주식시장은 다 올라갔습니다. 예, 금리 상승한다 해가지고 뭐 시장이 힘들다라고 하는 경우는 굉장히 좀 짧은 기간을 보는 거고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금리 상승은 결국 경제 회복의 전제 조건이기 때문에 경제 회복되고 기업들의 공장도 잘 돌아가고 예전처럼 우리 이제 또 공장도 돌아가고 이제 우리 기업도 큰 문제 없이 진행하고 있다라는 게 거의 이제 기본 전제 조건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걸 기반으로 금리 상승을 하는 거지 단순히 그냥 돈이 엄청나게 많이 풀렸다 해서 금리 상승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금리 상승기에는 대개 역사적으로 다 주식시장은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반도체 겨울은 없다, 굉장히 우려였다라고 하면서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만 어제 또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친구들이 많이 밀렸습니다만 오늘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반등에 좀 성공을 해줬죠.
하이닉스도 반등에 좀 성공을 해주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언택트의 대표주자 카카오는 10만원에서 지금 내가 6자리의 주가였는데 5자리로 내려가면 안 돼 라고 하면서 버티고 있는 그런 모습. 그리고 LG화학이 좀 반응을 해주고 있습니다. LG화학이 사실 굉장히 많이 밀렸죠. LG화학이 LG 에너지 솔루션의 이제 분사 이슈가 있으면서 경쟁력을 잃는 게 아닌가 라고 했습니다만, 네, LG화학이 바이오도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LG화학 바이오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위메이드 게임주들이 오늘 반응을 좀 해줬는데, 실제로 이제 게임의 규제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실제로 게임주 같은 경우는요, 금리 상승에 금리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네, 그런 섹터입니다. 그리고 뭐 정치권에 있는 분이 뭐 어느 기업에 가가지고 뭐 얘기를 한다, 혹은 지금 윤석열 후보나 이재명 후보 모두 게임 산업에 대해서는 그렇게 부정적으로 말씀하신 적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우려가 과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 코스닥 3일 연장 밀릴 때 보시면은 뭐 대표적인 종목 위메이드도 3일 연장 밀렸었죠. 그래서 코스닥을 끌어내리는데 안 좋은 영향을 준 게 보통 이제 다 게임주였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CES 안에서 뭐 드론 얘기도 나오면서 오늘 뭐 드론 관련주들, 퍼스텍은 원래 드론 관련주긴 한데, 그리고 뭐 메커스, 한비소프트, 우주항공 친구들, 그리고 제이시언 시스템, 휴니드, PC디렉트, 네온테크, 하나시스템 이 친구들 다 드론 관련주였습니다. 그래서 CES에서 드론 해상 배송이 뜬다 해가지고 두산 쪽에서 이 얘기가 나오면서 드론 관련주는 반응을 해줬습니다. 하지만 뭐 시장의 수급을 엄청나게 빨아가거나 그런 느낌보다는 개별적인 모멘텀을 향 개별적인 모멘텀 안에서 좀 돌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좀 많이 밀린 섹터가 뭐가 있나 보면은, 우리가 뭐 예상을 못할 수 없는 섹터들 보면은 중국 상장 기업 로스웰이 점상가다가 밀렸습니다. 뭐 베이징 올림픽 얘기하는데 제가 허브리핑에서 말씀드린 것 같아요. 이런 종목 그냥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굉장히 리스키하고 뭐 이런 걸로 뭐 쉽지가 않다. 좋은 그런 건 사실 별로 아니다. 그리고 인터넷 대표 업종은 꼭 하락 거래가 실린 그 섹터에 무조건 최근에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할 필요가 있다. 다만 오늘 전반적으로 반등 시장이었기 때문에 조금 뭐 확 올라가거나 아니면은 막 갑자기 어느 섹터가 막 주도해서 끌고 가거나 그런 것보다는 전반적으로 이렇게 좀 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사실 아직까지는 좀 기술적인 반등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드렸습니다. 추세상으로는 저점을 높여주는 그런 구간에 위치해 있기도 하고 3일 연장 강하게 밀렸었기 때문에 하루 정도 기술적인 반등을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가장 시장에서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는 게 바로 뭡니까? 환율이죠. 환율이 1200원을 심리적인 고점으로 지금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좀 1200원을 뚫는 시도들이 몇 번씩 나오고 있는데, 오늘 다행인 것은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가 좀 강했습니다. 장중에 한 8000계약까지 가더니 뭐 6000계약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만, 외국인들이 오늘 같은 경우에는 달러 콜에, 그러니까 달러가 올라갈 것이다 배팅을 크게 안 했다라는 점은 한번 좀 지수 하방에 브레이크를 걸어준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2022년 첫 주가 마무리가 됐는데요. 처음부터 굉장히 좀 힘든 장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매도 먼저 받는 게 낫다고, 이런 이슈들, 뭐 금리니 뭐 유동성 뭐 양적 긴축이니 이런 것들 빨리 시장이 내성 생기면은 나중에는 또 그게 별게 아닌 된 것처럼, 오미크론도 마찬가지죠. 처음에 오미크론 나왔다 세상 큰일 났다 이거 코로나 안 끝나겠다 했습니다만, 지금 오미크론 기사 나옵니까? 확진자가 늘어도 안 나오죠. 결국 외국인이라든지 기관들이 이걸 끌어내리려는 혹은 조정을 좀 가하려는 명분 중에 하나는 오미크론보다는 거시적인 부분을 딱 끌어오면은 뉴스에서 얼마나 써먹기 좋습니까? 그래서 물론 실제로 뭐 말이 나온 얘기지만 굉장히 겁주기도 용이하고 실제로도 유동성이 많이 풀린 걸 회수한다고 했었으니까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부각시켜가지고 시장을 좀 흔드는 건데, 경험 많이 해보셨겠지만 시장은 언제나 적응을 하고 급락 뒤에는 급반등이 있다라는 부분까지 꼭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주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 허브리핑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